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1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여러분들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그 영상을 통해서 시장의 특징, 그 시장의 관심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영상을 참고하셔서 주식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서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도 한국경제TV 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9월달부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 추천주는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오전 시황, 그리고 마감 시황까지 정리를 해서 유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국경제TV 밤 10시에 제가 단독 고정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그 시간 혼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는 전일 휴장이었죠. 전일 휴장이었고, 오늘은 다시 한번 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 환율이 1159원을 가리키면서 지금 1160원대 초반, 그리고 1150원대 후반부의 움직임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 증시가 사실 오늘 반등이 나타났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만큼 좋은 이슈가 있었고, 그 호재를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단 코스피는 0.43%, 그리고 코스닥은 0.08%, 오히려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아쉬웠어요. 장 초반에 0.6%, 0.7%까지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었지만 결국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 잠깐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 좀 짚어본다면, 1번이 이제 환율 조작국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환율 조작국, 요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너 환율 조작국이야 하고 지정을 했어요. 그죠? 지정을 했고, 그 지정을 철회를 할 예정이다. 자, 중국 이제 친하게 지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기술주 천하, 기술주들이 반등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자, 같이 하나씩 보시면, 일단 애플 주가 주의 잠깐 볼까요? 애플. 자, 애플이 어때요? 지금 현재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마존도 어때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자,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는 어제 시에 많이 올랐죠. 9.7% 오르면서 신고가 5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주들이 현재 강세를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나스닥은 기술주 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연치 않게 이 오른쪽 상단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막상, 저도 좀 당황스럽네. 저도 이게 제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우연찮게 보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자, 뭐, 그, 자, 빨리 돌리겠습니다. 아유, 뭐, 당황스럽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아무튼 이제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환율 조작국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 건데요. 일단은 1년 동안,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흑자가 나오는 나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흑자가 나오는 나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여부. 그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면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 지금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이거든요. 그세 가지 다가 성립을 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지정이 되면 미국 기업에게 투자를 할때 금융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정부의 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IMF죠. 거기에 이제 환율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죠.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고.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안화를 절하를 했어요. 그게 원래 위안화를 절하를 하면서 우리가 그 7위안을 기준으로 7위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포치라고 합니다. 포치. 포치라고 하는데 7위안 밑으로 떨어뜨렸죠. 일부러.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세를 부과를 해도 어때요? 어차피 중국 환율이 낮아져 버리니까 관세를 부과했던 효과 자체가 상쇄가 돼버리죠.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세에 대한 충격을 줄여왔는데 이번에 이 1차 합의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것을 우리가 철회를 해줄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안화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가지는 바로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아마존닷컴이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같은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일부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업들 자체가 이제는 다시 한번더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이 환율 조작국,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환율 조작국. 요거는 꼭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른 나라가 뭐 지정됐다고 철회되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정됐다 취소된다고 해서 글로벌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 중국은 제가 뭐라 봐야 된다 했어요? 일종의 소비자로서 봐야 돼. 컨슈머로서 봐야 된다고 했죠. 이 중국을 컨슈머에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235포인트. 자, 요거 중요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저 포인트를 중심으로 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든지 또는 지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딱저 자리가 뭐예요, 지금? 딱 저항에 대한 지금 지지에 대한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그죠? 자,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잠깐 보시면, 자, 오늘 말실수를 계속 하네요, 제가. 자, 일단 앞에서 22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중요한 자리였죠. 요 다음에 포인트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2235포인트인데, 그 자리 자체를 지금 오늘 갭 상승을 돌파를 해서 그 자리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 테스트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보냈던 내용이 딱 요거였죠. 자, 1월 14일이었죠. 지금 오늘 아침에 나갔던 것이 뭐였어요? 2235, 2240포인트에서의 저항 움직임을 테스트할 것이다. 만약에 갭 상승 돌파가 되면 요 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테스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요 위치에서에 대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포인트 변곡이라는 얘기예요. 요 자리가 지금 변곡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더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저 포인트에서 누가 샀느냐. 결국에는, 지금 기관은 다 팔았거든요. 기관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마음 자체는 지금도 좀더 랠리를 펼치기 위한 외국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 제조업 또는 전기전자 서비스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여기 이 자리에서는 앞에 있었던 물량들, 여기에 내려왔던 요 물량, 이 물량에 대해서 현재 꾸준하게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꼭 지정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증시가 갑작스럽게 확 이런 식으로 되질 않는다. 오히려 확 되더라도 그때는 기회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추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슬라가 신고가. 앞서 테슬라 맞죠? 요 내용도 중요하죠. 테슬라 신고가. 자, 글로벌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갔던 것이 앞서서 산재조작국 지정에 대한 철회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이 테슬라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2020년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까지 전기차 괴하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보급화가 되는 전략이거든요. 전일 내용 중에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다음에 조정기, 쇠퇴기를 거친다 했죠, 주식은. 그냥 지금 이런 전기차 업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세 초입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했죠.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그 성장을 발판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보급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진국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선진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제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나 또는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종목군이 MS 오토텍.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이런 종목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군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고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차익 매물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죽였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삼성 SDI. 자, 이런 종목분들도 어떻게 움직인다 했어요. 이대로 그냥 확 빠져버리지 않는다 했죠. 고가 권역 자체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늘 슈팅이 한 번 더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죽지 않는다 했죠. 다시 한 번 더 잦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 오늘 왜 갭 상승으로 슈팅 나왔겠습니까? 바로 테슬라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됐다.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다. 이대로 죽을 것이냐.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을 정리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런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면 아프타바이오를 비롯해가지고 아프타바이오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후에 지금 24,000, 22,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3만 얼마입니까? 35,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 지금 오늘 조정이 컸고 아프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솔루션, 그죠? 지트리 BNT. 자,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결국 오늘부터 13일부터 지금 이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에서 이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년에 강스템 바이오텍, 이런 종목군들도 작년에 보시면 주가가 그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이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조정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런 종목군들이, 자, 뭐, 티온바이오나, 뭐, 지금 사이토젠, 뭐, 이런 기업들도, 단기간에 반등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앞에서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조정이 조금 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대로 주가가 죽어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반등 추이는 붙일 수 있는데, 일부 차익 매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물량을 현재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ABL 바이오,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조정이 같이 들어왔죠. 중소형주는 대부분 다 조정이 들어왔고요. 대형주에 대해서는 지금 반등이 좀더 붙여오고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메디톡스나 셀트리온도 그죠? 메디톡스도 그렇고 자, 주가 추이는 지금 보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 완전 흐름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에 바이오 섹터군 자체가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미 선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종목군들도 일부에 대한 조정 공간이 지금 덜 접어들었다. 이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더 붙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등을 다시 한번 붙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은 뭐냐? 결국에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미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가시화가 됐던 종목군들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올 수 있겠죠. 한마디로 추가적인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쭉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일정, 2월달, 3월달 또다시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는데요. 자,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이제 다 됐거든요. 지금 2월 6일 거래일로 따지면 며칠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그것이 면역 항암제 심포지엄 자, 요 부분이 발생을 하고 3월달에는 세계 내분비약회 그죠? 4월달에 미국 항암학회 그러나 지금 2월달, 4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면역 항암제 관련, 항암제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반기까지, 그죠? 6월달까지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당뇨학회,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까지 여기도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자, 이런 것까지 꼭 기억을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뭐 소화 내분비약회 이런 데는 우리가 뭐 한독이나 그죠? 제넥신 같은 기업이 또 이슈가 되죠. 자,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국산화 관련주 반등 시장의 큰 흐름은 여전하다. 자, 오늘도 반디국시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어땠어요? 상당히 스트롱 파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이런 기업들 자체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거고 다른 쪽으로 이슈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종목은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강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솔브레인도 마찬가지 또한번더 뽑아내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SNS테 그죠? 신고가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중요한 종목이다 했던 것이 동진 세미켐 같은 것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거기 시스템 반도체 뭐 있어요? SFA 반도체하고 또한 가지 더. 뭐 SFA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가 이 종목군을 공략했는데 처음보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대기업 위주로 공략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게 하나마이크로이었죠. 그죠? 반등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 국산화 관련주나, 아니,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흐름 자체가 왜안 꺾이느냐. 결국에는 실적을 물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테마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정치 테마 왔다가 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꾸준히 테마를 물고 가는 애들이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적을 물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게 숫자가 또 바뀌었네요. 자, 일단 컴텍 시스템은 이거는 신규적으로 이것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별표 세개 합니다. 자, 일단 컴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해먹고 다시 해먹고 뺐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살짝 들어보는데요. 주가 바뀔 거라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컴텍 시스템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신규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한 업체예요. 이것이 2020년도에 신규적인 매출이 잡힐 여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요 자리, 요 매물대가 지금 저항 구간인데, 요거를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야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마이크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 요런 자리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한번 올라왔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물량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이익실현을 해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파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휴브레인 새로운 정치 테마죠. 새로운 정치 테마죠. 이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종목군들이 원래는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였죠.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테마주.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슈가 됐었고요. 우리들 병원. 지금은 또 추미애 장관 테마주 또는 뭐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 휴브레인도 앞에서 주가가 상당히 빠졌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더 붙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제약도 있는데요. 우리들 제약보다는 현재 주가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우리들 휴브레인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캠시스, 그죠? 파트론, 뭐 나무가도 많이 올랐었고, 그런 카메라 모듈, LMS,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 많이 올랐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요게 반도체, 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우리가 일전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다르다.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떴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방송도 시청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은 요 고객센터로 연락하셔가지고 좋은 시간, 좋은 기회 저하고 한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유튜브 많은 구독하기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